그러면은 댄스 학원에서 이제 만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요. 춤은 그때 당시에는 춤은 누가 더 잘 췄었어요? 아 근데 그때 유명했어요. 크럼프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진짜 크럼프. 네, 크럼프라는 장르가 있는데 네. 그거 잘 추기로 유명해 가지고 네. 거기서 이제 학생 때 프리스타일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됐거든요. 네네. 근데 거기서 딱 당당하게 하고 맨날 어디 가면 턱걸이 하고 있고. 역시 그러면은 그 말 나온 김에 크럼프 네, 네, 말 나온 김에 네. 그 와이어씨 마이너스 댄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 크럼프요? 예, 예, 예. 아. 요 와이어 요 와이어 네 음악 무반주로 음악 주세요. 무반주인가요?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권투 같기도 하고 약간 사실 권투도 배웠어가지고 아, 예, 예. 그래가지고 약간 권투처럼 치는 걸 좋아해요. 잘하죠. 네, 네. 정말 멋있는데 있어요. 그런 김에 그럼 댄스 학원에서 했던 그 춤 파핀! 아, 네, 잠깐 네. 보실 수 있으세요? 뭐야 저 파핀! 파핀이라고 뭐야 저! 렛츠고! 그때 한 3개월 배웠나? 맞아 파핀 3개월밖에 안 배웠어요. 나 3개월 이거 네. 이거 하지 저희들 처음 봐요. 어 형 마이크는 두고 와야지. 나 처음 봐. 자, 네 무반주로 갈게요. 아, 저 MK가 또 이거 그 뭐야 비트박스. 비트박스 오케이. 오케이. 와, 오케이. 보여줘, 보여줘. 오. 오. 예. 오. 이거 뭐? 와.